同学们，大家好！二月份的考试马上就要到了，同学们都准备好了吗？没有剩几天了，所以很多同学都问我：“老师，最后几天要准备什么呢？”啊，千万要激动不准备还是干哟！我经常这样说，最重要的就是准备一个好的心态。中国话好的心态，重新的常态，也就是说不要紧张啊，不要紧张，紧张而且完了那个，只要不紧张，考试的时候呢就能够超水平发挥，考出比平时自己的水平。 更好的成绩，但是如果紧张的话，可能知道的也都想不起来了。所以最后的几天呢、啊，同学们一定要调整心态，调整心态，哎、呃，准备一个好的心态，这样就能取得好成绩。好，今天呢，老师准备了写作第二部分最后两道题，四级一部分九十九和一百题，我们来一起看一下。嗯，写作最后两道题，马吉马图门杰九十九和一百题，同学们肯定已经都知道啊，题、呃。 9题呢给我们5个单词要5个单词写一篇文 단추 제시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주면 돼요. 이발라이로는 3개 5지 2개 4급 단어 3개, 4급 단어 2개. 보통 이런 정도로 출제되고 있어요. 능도에 上的당當然是最好的面겠지만5中肯定有一不개정도모르는거는보편적이에요아는거를가지고최대한열심히쓰는게좋고요모르는단어를 C로 넣어서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쓰잖아요. 어차피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감점 더 많이 받고 그거는 좀 아니에요. 음, D by D는 좀 자유롭게 쓸수 있고요. 사진을 보고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사진 묘사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보고 키워드를 이렇게 여러분들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매번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100번 문제를 좀 쉬운 편이고요. 정해진 시간 내로 다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쓰고 어려운 것 마지막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죠. 하. 넘어 99题와 100题就是这样的题型. 那麼是在稿紙上寫文지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고 쓰면은 더 좋겠죠. 어렵지는 않는데요. 한이 다운 중 寫的時候는 공 2个格. 두칸 비우고 세 번째 칸부터 작성하기 시작하면 되고요. 라고 칸 뛰어 쓰기는 없어요. 중국어에서 그래서 쉼표 뒤에 이어서 글자 또 써주시고요. 마침표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식으로는 한칸 비우고도 시작하잖아요. 중국어에서 바로 또 이어서 루고 이거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 이거 중요한 주의사항 아,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다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보好的 뭐뭐 한다면 여기 콩막 쉼표 찍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찍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칸에다가 쉼표 또는 마침표 쓰지 않아요. 첫 번째 칸들 있죠. 동시에면 한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쉼표, 마침표 찍는 게는 아니에요. 써이나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시면 되고 원고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대한 채우도록 써주시는 게 역시 더 유리합니다. 80자 정도. 쓰기라고 하지만 딱 여기까지만 쓰면은 80자 정도 나와요. 그렇지만 시험 용지 보면은 여섯 줄 정도 돼 있고 그러면 두 줄이나 이렇게 버리고 버리는 식으로 쓰면은 뭔가 좀 음, 짧은 느낌 줄수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점수 받는 데는 상당히 불리해져요. 아,大概는就是这样的一个情况. 好,我们来看一下今天老师准备的两道题. 先看99题第一个单词 첫 번째 단어 파연. 파연 한자어죠. 자세히 보면은 얘는 뭐죠? 그래서 발언이죠. 한국어에서 누구누구의 발언 어떠한 발언 주로 명사로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 중국어에서 파 얘는요. 동사 그 동사 중에서도 보시면 파 뭐+ 뭐 하다 동사 얘는 언+ 언어 그렇죠 그래서 명사예요. 파이엔 그래서 이합사입니다. 음, 발표하다 발언하다지만 동사 중에 이합동사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면 안 되고 동사 중에서도 이합사 그렇게 맞춰서 써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가이샤띠 거리 句 문장 몇개 같이 만들어 볼게요. 띠 거. 내일 수업할 때 나는 발표해야 한다, 그죠? 렇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다 지능식 동사, 동사로 알아서 주시고, 내일 수업할 때, 민데이 상커 더 시호, 뭐뭐 할 때는 두 가지죠? 더 시호, 或者한 글자 시 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해야 한다, 조동사, 야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민데이 상커 시, 시 대신에, 민데이 상커 더 시호, 세 글자로, 词对了，图根扎。明天上课的时，或者是明天上课时候，伊拉开始说不说哟？一个字，或者是三个字，伊拉开始面对古哟。所以，嗯，明天上课时我要发言。

해시면뒤에다가왈류러를넣어주시면돼요。昨天开会时我发言了。 미래형이라면 파이 앞에 여 넣어주시고 과거형이라면 파이엔 뒤에 를 넣어서 문장 만드는 거죠. 음. 자 이거 하나 더 보죠. 내일은 내가 발표할 차례인데 뭐+ 뭐할 차례 이런 것도 파이하고잘 쓰는 편이죠. 나는 아직 다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하다. 준비라고 쓰면 되죠. 하. 그럼 우리 카 민티에 뭐+ 뭐할 차례 룬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 단어 챙겨두시고요. 음 그래서 내가. 발표할 차례.明天轮到我发言. 근데 준비 다 하지 못했다没准备하고没准好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没准备하면은 준비 자체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好라는 보어를 쓰게 되면요, 준비를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So, 我还没准备好好 9 9번 쓰기 써 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발연. 어쨌든 다시 이거 동스동형们一定要 주의아. 어떤 동시에은 컨을 아. 有这样的疑問发言发표不行마 한국어 발표, 발표라고 하잖아요. 발표는요 보통 중국어에서 무슨 이렇게 글을 발표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이렇게 신문에 싣고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고요. 회사 회의 발표. 그죠? 학교 이렇게 수업 발표라고 할 때는 오늘의 첫 번째 제시어. 발연 주로 쓰는 게 훨씬 더 중국어스럽고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응. 학그 단어 두 번째 단어 자료 사급 어휘일 만큼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음 자료라고 해석하면 돼요. 중국에서 자료도 자료라고 하고요. 무슨 서류도 자료라고 하고요. 식재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자료라는 단어 하나로 쓸수 있어요. 음好我们看一下材料명사형이 나오면은 보통 좀 쓰, 아, 쉬워요. 자료를 준비하다. 준비材料, 동词, 빙의, 준비材料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료를 찾다 그러면 找材料,也是 동词, 빙의찾材料 이렇게도 쓰고요. 호응관계, 당연히 이렇게 돼 있죠. 음. 문장 만들어보죠. 내일 발표하기 위해서 위해서 웨일러라고 말하면 되고 발표하다 방금 전에 다뤘던 단어 파이 그래서 민 티엔 웨일러 파이 나는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다. 어렵지 않죠. 我准备了很多材料. 음. 为 e i l 보통 문장 맨 앞에다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e l 明天发研我准备了很多材料 여기서 과거, 의치는요要 주의. 很多的는 수량사 있기 때문에 그죠? 정도 나타내죠. 이런 수량사또는 많다 적다 이런 관형어 들어가면 르 반드시 이런 관형어 앞에다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我准备很多材料는 안되고 我准备了很多材料.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음,材料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嗯, 발표할 때 써야 할 자료들 나는 이미 준비했다. 사연실 여기 쓸 거, 중국어,要用的. 이거 묶어서 외워주시면 더 유용하게 쓸거 같고요. 쓸 것을 중국어 뭐라고요? 要用的 좋아요. 그래서 要用的材料我都已经准备好了.刚才讲过这个,好,我就不再强调了. 음메 이거 단스 세 번째 단어 죗면 이거 좀 어려워요 오급 단어 확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다쓸수없으니까요 적당히 모르는 거 하나 정도 버려도 되고 죗면 가령 본인한테 어렵다 그러면 은 과감하게 버리고 확실하게 아는 나머지 네 글을 가지고 재미있고 쉽고 그죠 논리에 맞는 이야기 만들어주는 게 훨씬 점수를 잘 받는데 유리하다는 점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죗면은요. 전면, 그죠? 그래서 형용사로 돼 있고요. 전면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어, 골고루 다 다루는 거, 전면이라고 해요. 전면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它的反义词就是片面, 그죠? 편면 이렇게 하는데 단편적이다라고 할 때, 平面라고 써요. 반대말로 알아두시면 돼요. 음, 我们一起来看一下。 어, 문제를 아주 전면적으로 본다. 아주 잘 쓰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다 문제를 본다. 동스, 빙유, 동사목적어, 칸은, 디. 그 다음에 아주 전면적으로 다 본다라는 거죠. 얘는 정도보어예요 정도보어를 목적어 뒤에 쓸수 없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앞에 동사 칸 이미 얘기를 했지만 한번더 써줘야 돼요. 한번 똑같은 동사 더써줘 거야지만 이 동사 뒤에 이 자리에 뭐죠? 에 보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다시 해석할 때는요. 이 칸이라는 동사 두번 다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를 아주 전면적으로 본다. 한 번만 해석하지만 중국어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칸두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칸은题怎么看呢? 칸的非常全面.

문제를 보는 것은 항상 나보다 더 전면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교문이죠? 비교문이니까요. 비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보는 게, 다칸问题,然后总是, 자주 사용되는 부사어 종시, 늘 항상, 비워 나보다 더, 더 겸비, 교문이니까요 비어마마 더 쎼마쎼마, A 비 B 더 쎼怎麼樣. 에, 타칸 원티 종시 비워 더 겸면. 저 역시가 창용의 규즈. 에, 누군가 말을 하는데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할때 감탄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시면 돼요. 음.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laughs> 내가 발표할 때, 와, 발표, 뭐죠? 发言,发言,是, 또는 发言,候一个字,或者是三个字,그그 비교적, 나름대로, 하나의 단어, 비, 쪄,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전면적으로 말해서, 아까 말했죠. 전면적으로 본다, 看다, 한, 쉐면, 그래서, 말하다, 说다, 한, 쉐면, 동사 주의 보어로 쉐면,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사가 나를 칭찬했다, 상사, 칭찬 이런 단어 전부 다 쓰기 이 부분 99번 100번 위에서 필수어휘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 많이 알고 있어야 쓰기 무난하게 빨리 쓸수 있어요. 그렇죠? 상사는요 두 가지죠. 상수도 되고 링다 좀더 중국어스러운 거죠. 我们 중국人比較喜欢用 领导 상스当然也没错. 동생们自己愿이用哪个就用哪个 칭찬 하다 칭찬 表扬夸도 다양하죠. 我们来看一下.我发발음 발표할 때 상황, 라고 아까랑이랑 되게 동사后面 정도 부의 정도 보를 들어가니까 어떤 뜻자로 써 주시는 거고, s u 더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접속사도 많이 써 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사 제가 선호하는 거 우리 중국 사람 선호하는 거 뭐죠? 링다. 링더. 링다는요. 단어적자 항상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사의 윗 사람 윗분들 전부 다 링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링다 난 싫다. 그러면 상사 그대로 상스 한자 그대로 쓰셔도 어, 무관합니다. 뼈양라워. 뼈양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편이에요. 뼈양 뒤에 대상 그저 목적어 쓰면 되고요. 청잔보다 뼈양 꼭 외워서 이걸로 썼으면 합니다. 뼈양은 훨씬 더 쉬운 글자죠. 청잔라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필회. 그쵸? 렇죠알 써보면 은 청친하다 음, 할 때. 그리고 잔. 잔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오타나기 쉬워요. 그래서, 청자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서면으로 그냥 알아보고 알아듣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쓰기 할 때는 조금 더 쉽고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쓰는 것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뷔양 꼭 외워서 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我发言是说的比较全面,所以,领导表양 l o 이렇게, 全面, 전면적이다. 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거 단어, 동현매这个单词很重要. 표 시. 에는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제시어예요. 한번딱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단어 대부분이지만 표 시. 에는요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큼은 꼭 알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벼셴 5급 단어일 만큼 쉬운 편은 아니에요. 시. 에는. 한자나 표현이지만 뜻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표정으로 표현한다라고 할때 쓰는 거고요 말로 표현한다라고 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어제 나타내다 표현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동시에 말로 이렇게 특히 여러분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런 상황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거는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중국어로老师这个怎么表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살짝 당황.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지만 뼈 시에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것. 怎么뼈시 이렇게 물어보면은 행동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는 못하죠. 그래서 怎么뼈 다라고 해 주셔야 돼요. 에 표현은요, 表达하고 구별해야 되고요. 한자 表다하면은 표달 이거죠. 이거야 말로 말로 표현하다라는 뜻이요. 에 그래서 저한테 중국어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질문을 할 때, 라오스 젬마 表达라고 물어보셔야 제가 이렇게 문장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젬마 表达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 근데 表단을 잘안 나오고 항상 뼈시엔 이렇게 구십구 번에 제시어 여러 번 나왔어요. 표현하다 맞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태도로 표정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죠. 따라서 이런 단어 또 중요하고 한국어하고는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그런 예제로 호응 관계로 외워서 그대로 인용해서 흉내내는 식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발표할 때 항상 아 상당히 자신 있음을 나타냈다. 발표할 때그자 말로 이렇게 읽고 뭐 하겠지만 그 표정이나 그런 느낌은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어요라고 할때표현으로문장 만들 수 있어요. 음 다+ 파언을 시에+ 발언을 시에+ 신여기 시에 발사 그죠? 에 발언을 까뒤에는또보어로 쓰는 거죠. 매우 상당히 자신 있게 표현을 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랑 표정이에요 그래서 다파언을 시에 발언을 시에 신 그죠? 딱 표정 보니까 자신이이넘치이 이런 시이에요언을 시에 발 음. 태도가 좋다라고 할 때도 시신했어요 응, 병신, 하우. 이건 언제 쓰냐면, 선생님이 학생 평가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학생의 수업 참여하는 태도가 좋다. 즉, 앉아있을 때그 표정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그죠? 열심히 필기도 하고,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 상황 있으면은 이제 며시엔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고 있고 필기도 안 하고 이런 행동, 이런 태도 보여주면은 며시엔부하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이 학생 평가할 때 많이 쓰고요. 또한 가지 이렇게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어요. 음, 상사가 있든 없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행동, 그런 태도 보여지면은 며시엔하라고 칭찬하고 반대로 그렇죠? 상사 있어도. 졸고 그 그렇죠? 자를 열심히 업무를 안 보고 그러면 표현不好 이렇게 비평하는 거죠.好, 그래서 상황으로 외워서또 사용해 주시고요.再看一下, 태도가 적극적이다. 이것도 자주 쓰는 호응 관계예요. 表现积极 하우에 업그레이드 된것 뿐이죠. 대 알아? 수업 시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가 보여지면, 表现 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음 하. 좀더 表现은 쉬운 표현은 아니죠. 아, 자, 来看一个例句 예문 볼게요. 수업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기는 그대로, 아, 직접해서 발언이라고 했지만, 한국어 발표라고 할때 중국어로 파이엔 오늘의 첫 제시어 파이엔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 파이엔 선생님은 나한테 태도 좋다고 칭찬했다. 이 태도라고 하지만 태도 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네, 表現 이러는다는로소주시면은닥쳐와요好，一起来看吧。上课时我发言很积极，所以老师夸我表现很好。夸라는것도잘체크해주시고요방금전에칭찬하다두글자뭐죠表扬이라고배웠죠表扬보다，哎、啊，夸。 더 많이 쓰는 구어예요. 한글자고요. 또한더 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서 써 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청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괄어 표현과 괄 뒤에 당연히 이어 서 먼저 대상 나와 줘야 되고요. 또한 이어서 주어 동사 뭐 보어 또는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상크시 워 발연 很积极所以老师 괄어 표很好 태도 좋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음, 자, 우리 이제 이아 학교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회사로 설정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래서 하나 더 회사 생활에 쓸만한 표시는 문장 보여드릴게요. 나, 나는 나, 내가 늘 미리 임무를 완수해서 상사는 나한테 태도 좋다고 칭찬했다. 임무를 완수하다. 이것또한 쓰기 위한 중요한 호응관계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我们来看一下. 아,我总是提前完成任务. 완성任务.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임무는, 任务, 한자 그대로, 완수는 쓰지 않고 그냥 더 쉬운 거죠. 완성하다. 임무를 완성하다. 중국어, 완성任务. 네, 완성任务.好,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뭐 한다라고 하니까,提前라고 쓰면 돼. 디체는요 사전에서 항상 시간을 앞당기다 이렇게 동사로 알아, 설명 나와 있는데요. 그냥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미리 임무를 완수해서 워종시 티체 완충 룸. 그래서 링다우, 과우, 비어싱 하. 이제 表现싱 조금 더 익숙해지고 쉬워졌죠. 에, 태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외워서 쓰시면 되겠어요. 음, 하. 자, 마시하칸. 기동. 기동这个단词呢, 사급으로 돼 있지만 은근히 좀 어렵고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동 한자 보면은 격동. 그래서 좀 이렇게 써 놓으면은 내용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많은데요. 지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격해지다, 감격하다. 감격하다라는 의미로 외우고 써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지동 언제 쓰냐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좀 좋은 일이겠죠. 감격하고 눈물나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지동하고 쓰면 돼요. 졸업 못할 줄 알았는데 졸업을 했어요. <laughs> 그러면 지동하겠죠. 음, 취업이 계속 안 되다가 고생 끝에 취업이 잘 됐어요. 그럴 때도 지동하고 쓸수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뭐가 가족 상봉 또는 친구 다시 아 만나게 되면은 지동라고 더 많이 쓰고요. 에. 평소에는 지동은 고생 끝에 좋은 결과 있을 때 지동 가볍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시어 쭉 연결해서 보면은 지동 그렇게 써야 되겠죠.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들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 잘 해내서 매우 감격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순서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보죠. 모두의 인정을 받아서 나는 감격했어요. 음. 说得到了大家的肯定，得到动词肯定名词都是意思，格是错一个中央和宏观的股友因正而把的得到肯定。 네, 더, 더, 肯定 그래서, 모두는 다자라고 해주시고요. 人们이라고 쓰지 말아주세요. 모두들, 사람들, 다자라는 단어있고요 人们이라는 단어 있죠. 人们은요, 일반 시민들이라는 뜻이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인들, 人们라고 하고. 우리의 99번, 100번 쓰기는요, 보통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쓰는 거죠. 나의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그래서, 大家的人谈到会心得交卡配哦，也是得到了大家的肯定。 워헌 지동 음, 기동은동이지만 동사죠 근데 이 동치는 심리 동사 맞죠 그래서 예 과거형 르 보다는 한 정도 부사하고 더잘 어울려요 워헌 지동 그리고 헌 썼으면 르는 같이 쓸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헌을 택했으면 르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르나 꼭 쓰고 싶어요 변화 격해졌다 그러면 워 지동 르라고 써 주시고 헌은 또. 白菊香也得要很哈过了，卡奇斯金娜娜哟，嗯，好，得到了大家的肯定，我很激动。 可以这样说啊，再来造一个句子。문자하나더만들어볼게요선생님의칭찬을받아서감격했어요똑같은거죠네선嗯，得到了老师的表扬，我非常激动。得到肯定，得到表扬，都是很常用的一个搭配。同学们参考一下。很、徳性、非常的，能从都不在一些没有常识的哟。非常、好过、很、같아요즉뭐냐면심리동사앞에很、非常썼더라면뒤에이 이어서 러 절대 쓰진 않아요. 러꼭 쓰고 싶으면 러쓸때非常한 같이 쓰면 안 돼요. 음. 저희는 저희 지금 단서 랜치로에 오면 거의 예. 저의 이거 또 물론 다소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흐름 다르지 않아요 그죠 발표에 대해서 뭐 자료를 준비하고 라고 칭찬 인정받아서 감격했다 제가 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선 아, 양식 그쵸 두칸 비우고 시작하면 돼요 시험 볼 때는 긴장한 나머지 평소에 이렇게 잘 쓰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칸부터 작성. 하시는 분도 적지 않고요. 또는 한국식대로 한칸 비우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꽤 많아요. 다 쓰고 나서 다시 검토할 때아 인가 콩리 안 가고 두칸 비웠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이런저런 부호로 체크하고 두개 비우겠다. 뭐두개 이렇게 하나하더 밀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표시하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틀렸으면 틀린 데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음. 이 시험은 양식을 알고 이렇게 잘 보여주면은 더 좋지만 틀렸을 경우에도 크게 감점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표시 이렇게 보호를 해놔가지고 두칸띄겠다 하면은 더 감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은 이런 이상한 보호 쓰는 건다 부정행위예요. 한자로만 딱딱. 에, 써 주셔야 돼요.好，我们来看一下。我今年上大三.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laughs> 대학교 3학년 다녀요. 줄여서 중국어에서 상다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에 1학년 상다이라고 쓰면 되겠죠. 졸업반 어렵게 쓰지 마시고, 4학년 다녀요. 상다사 이렇게 쓰면 돼요. 음, 학교의课很多, 수업이 많아요.而且 엘체를 잘 체크해주세요. 쓰기에서 매우 많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접속사 그리고 게다가 라는 의미죠. 게다가 상크시, 징창, 야파이 동사니까 앞에 야 조동사 쓸수 있어요. 자주 발표해야 한다. 음, 파이엔 다시 강조하지만 발언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발표라고 외워주세요. 이합사, 그래서 뒤에 더 이상 목적어도 쓰지 않습니다. 昨天发言时, 어제 발표할 때딱 여기 쉼표 찍어야 되니까 한 칸에 같이 써 주시고요, 이칸줄 밖으로 쓰지 말아 주세요. 我准备了很多材料, 자료 많이 준비했고,而且 또 쓰셔도 상관없어요, 접속사 필요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도 문제없어요, 게다가 说得很全面, 전면적으로 발표를 해서 可得说，老师和同学们都表扬我，他的。 나를 칭찬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说我表现得非常好。 발표할 때 자신감 보여주고 태도, 죠 알아? 그 모습이 아주 좋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表现. 다시 말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 태도, 표정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았다라고 칭찬했어요. 得到了大家的肯定。

네, 워 이띵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더잘 준비해야겠다. 아, 이렇게 다짐 한 마디로 마무리 딱해 주시면 돼요. 최대한 원고지 주어진 대로 많이 채워야 점수 더잘 받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로 채워 봤습니다. 음. 자, 계속 이來看一下 第1 0 0 백번도 한번 살펴보죠. 100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99번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다섯 개의 단어로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진을 주고 에, 키워드만 뽑으면은 내 마음대로 추가 내용을 더 넣어서 그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키워드 딱 보니까 에, 포장을 하고 있고 이사 갈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단어 딱 들어가면 나머지 이야기 내가 그냥 상상해서 쓰면 돼요. 이사하다 어렵지는 않죠. 뭐라고요? 반지 네. 반자 근데 자세히 보면 은반 옮기다 동사고요. 자는 지, 명사예요. 그래서 반자는요. 이합 동사입니다. 즉 이렇게 찢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명사로 쓰지는 않아요. 음, 반자 어디로 이사가다. 그래서 아, 어디로니까 따오라고 쓰면 돼요. 반 따오 뒤에는 장소 어디로 가는지 이어서 쓰면 돼요. 쉬워요. 베이징으로 이사가다. 그러면 반다우 베이징 이렇게 쓰면 돼요. 서울로 이사가다. 반다우 서울.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了 아까 말했지만 반자는 이합사. 그래서 반자 뒤에 또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반자 다우 서울. 안 돼요. 그죠 이합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로 이사가다 할때 짠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반다什么什么地方 이렇게 어, 문장 만들어줘야 돼요. 이사짐센터. 요즘에 많이 부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는 아주 쉬워요. 이사할 때 이용하는 회사. 그래서 반자 공스 회사 공스라고 하고 앞에 반자는요 관용어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음, 집을 사다 뭐라고 하죠? 네, 마이 방즈라고 해요. 동생은다 집이라고 하지만. 에, 집을 옮기는 거는 반자, 집을 사고 또는 집을 세내다는 또는 주 또는 말, 房子라고 해요. 사는 거는 말, 아, 세내는 거는 주 이렇게 하는데 房子하고자 무슨 차이 있을까요? 방지하고 자 설명할게요. 동시만 방지는요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보다도 그 건물 그죠 아그 주택만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자는요 식구들 가족들 다 같이 사는 공간 좀더 추상적인 느낌으로 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내가 있는데 에, 식구들 있는 대로 놀러 오라 그냥 그빈 집에만 오라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환영 이라 와자말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집을 보러 다닌다 집. 을 사고 팔다 내 식구들까지 팔고 어떻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말자 하면 엄청 이상한 어감이고요. 말방지 말방지 주방지라고 해야 돼요. 이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돼 있는 사진은요 시험에서 몇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쓰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하고 방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음하 정리하다 정리. 짐을 정리하고 물건 정리하는 거는 정리라고 하고요. 예, 가구 어렵지 않죠. 가주 라고 해요. 음, 물건은 담다 동사 쫑라고 하고요. 물건은 동시 그래서 정동시 이렇게 쓰면 되고. 음. 자, 이제 문장 몇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나는 집한 채를 사서 이사 가려고 한다. 집한채 이런 양사, 중국어는 양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죠. 그래서 양사를 외워서 정확하게 써주면 분명히 점수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죠. 집의 양사, 타오라고 해요. 에, 그래서, 집한채 샀어요. 我买了一套房子. 네, 집한 채,一套房子.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은, 셀때 쓰는 양사 타오입니다 음, 그리고 수량사 들어가게 되면은, 러의 위치, 반드시 수량사 앞에 위치해줘야 돼요. 我买了一套房子. 음, 사는 거니까 짜라고 할수 없고,房子,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我要 반자. 반자, 이합동사지만, 어쨌든 동사. 그래서, 하려고 하다라고 할 때, 앞에다가 조동사 '야'를 넣어주면 돼요. 我买了一套房子，所以我要搬家。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돼요. 이사에 대한 사진, 이야기 또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외워서 비슷하게 화를해 주는 게 좋아요. 음. 나의 짐은 많지 않아서 이사짐 센터를 찾지 않았다. 음. 짐, 싱리 라고 하죠. 그래서 워더 싱리, 뿌도어, 또는 싱리, 생각이 안날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물건, 아까 뭐였죠? 네, 동시. 쉽게 쓰는 게더 좋아요. 음. 我的东西不多，我的行李不多. 똑같아요.所以我没找搬家公司. 同学们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뿌找라고 쓰면 안 돼요. 많은 분들 오해하는데요. 뿌는요. 안 했다 메인는 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뿌는 동사 앞에 쓰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부정하는 거안할 것이다 메인는 동사 앞에 쓰면은 안 했다 또는 못했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보면 메이 자우는요 찾지 않았다 찾지 못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자우라는 동사 뒤에. 에, 결과 보어 따오라고 써 주시면 돼요. 음, 이거 엄청 중요한 표현이죠. 시험에서 아주 잘 써요. 찾지 않았다. 자,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메이저. 찾지 못했다. 뭐라고요? 메이 잤다. 예를 들면 우리 취업할 때도 그쵸?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할 수는 없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자우 다우 공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만약에 뭐 유학 갈 거다. 그죠 시집 갈 거다. 취업할 필요 없는 거 취업을 안 했다. 하면은 네. 다안 쓰고 매일자우 공조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쓰기 위해서 매일자우 하고 매일자우 잘 구별해야 되고요. 보자는요 과거형에 전혀 쓰지 않고 찾지 않겠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리 이 보도 매장 반자 공사라고 해야 맞아요. 제가 칸 이거 나는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아까 말했죠. 빤자는 이합사. 그래서 빤자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디로 이사 가다 할때 짜라는 한자 버려야 되고 반 뒤에 바로 떠라고 써야지 어, 디로 가는지 이어서 그 장소 명사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절대로짜 추가할 수 없다는 거 다시 강조하고요. 와, 빤다올어 학교 부 근처라는 거는 음 중국어로 부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진 외워서 써주세요. 와빤到오学校附近 있는 학교에 있는 학교는 오전 내내 는건을정리는어요 오전은 뭐라고 하죠? 학午 오전 내내는 어렵지 않아요. 이, 거 상, 오 이, 상, 우. 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물건 정리를 하는데, 동사, 목적어, 라하는 오전 내내 이만큼의 시간을 정리했어요. 이, 이, 상, 오는 오전 내내 이, 이로 강조하고요. 시량 보호, 그죠? 시간 보호죠. 보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어 뒤였을 수 없어요. 반드시 동사 뒤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동사 이미 썼다고 하지만 이 보어를 또 이끌기 위해서 이 정리 똑같은 단어 한번더 써줘야 돼요. 그래지만 야이 보어 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석할 때두번 해석하지 마시고 딱 한번 물건을 오전 내내 정리를 했다라고 해석하죠. 好我정리동西 정리了 一上午, 같이 라이더읽샤我정리동西 정리了 一上午. 이런 거는 한국식이랑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쓰기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잘 익혀 놔야 되겠죠. 음. 응. 나의 물건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我的 동시 很快就 정리 完了 여기도 쓰기에서 저도 많이 쓰는 편인데, 很快就什么什么. 음, 응, 묶어 주시고요. 금방 뭐+ 뭐 했다. 빠르게 뭐+ 뭐 했다.라고 할때 쓰면 되고, 很快就什么什么了이렇게 하나 외우 놓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我的东西很快就整理完了. 이렇게 금방 다 먹었어요. 활용 한번 해볼까요? 네, 很快就吃完了. 금방 다 썼어요. 쓰기 그저着 그래서 금很快就写完了. 이런 시구로 쓰면 돼요. 음, 好,我们来看一下老师写的范文.모범다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다양한 내용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썼어요. 我妹妹今年大学毕业了. 음, 구십구 번도 워로 쓰고 백 번도 워로 쓰면요, 동생에 내용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외국어로 쓰는 거잖아요. 어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워 일인칭으로 쓰다 보면은 너무 겹치는 느낌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의 요령 알려드리자면. 앞에 거 만약에 워로 썼으면은 두 번째 거는 꼭 3인칭으로 써주세요. 내 친구, 그죠? 내 지인 뭐 동료 또는 가족들 이야기로. 그러면 조금 겹치더라도 일단 등장인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확 다른 느낌 줄수 있고 점수는 좀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음. 하.今年大学 비에로大学 비엘. 음. 실수 자주 하지만 필수죠. 외워서 잘 써주세요. 뭐냐면 비에는 이합사예요. 그래서 비의 뒤에 대시 목적어라고 생각해서 쓸수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다 하지만 중국어는요, 대학 졸업했다 순서 그대로, 대학 다로 대학 졸업했다 순서 그대로. 다비서후졸업한 후에 서 그대로. 대학 졸업다 순서 그다그그 但是,공司离我们家很远, 이사회 가겠어요? 보통 멀어서 이사 가죠. 그 이제 제일 무난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죠. 그래서 이 문장 꼭좀 통째로 외워서 활용해 주시고요. 회사는요, 우리 집에서 멀다, 离什么地方远, 이렇게 홍하고 있어요. 远近 멀다 가깝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있죠. 동신을 주의사항. 절대로 전치사, 从什么什么, 따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종하고따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시간얼만큼 걸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때 쓰는 거고요. 우리 집에서 어디서 멀다 가깝다. 즉 중국어로 유하고 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반드시 리라는 단어를 활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도 정원의 공 아, 从공사다 우리家 很遠,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된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요. 예, 공사 리, 우리家 很遠,上下班 출퇴근 k e 很不方便, 불편하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다 주에 결정하다 마음 먹었다. 음, 搬到公司附近去, 회사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今天 오늘은 是他搬家的日子. 日子도 잘 체크해 놓으세요. 뭐, 뭐 하는 날이다 라고 할때 중국어 일즈 라고 쓰고 있어요. 이 단어 많이들 못 외우고, 今天是他半家的天 이렇게들 쓰시는데요. 안 됩니다. 동생은天 앞에 관여 없으면요.天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 동생이 이사하는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티엔은 반드시 앞에 한글 자식 이렇게 네. 수식어 들어가야 돼요. 말 그대로 오늘 뭐라고요? 진티에 네, 내일은 명티 어제는 저티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또는 이날 뭐죠. 저天 그날 나天 이런 식으로만 써야 되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으로 풀어서 나 앞에 긴 관여 있을 경우에 티엔 쓰지 않아요. 러즈로 바꿔서 써주세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 반자들 러즈. 因为他的行李不多 짐이 많지 않아所以 그래서很快就 아까 연습했죠 금방 아, 금방 빨리 부사어로 쓰고요. 정리好了다 아, 정리 끝났고요. 我们一家人 식구들 아, 가족들 이자 이런 단어도 많이 활용할 수 있죠. 都很舍不得跟他分开. 舍不得라는 단어 한번 활용해 봤어요. 舍不得도 99번의 제시어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편이죠. 5급 단어로 돼 있고요. 하기 아쉽다, 그죠? 아까워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에, 동생하고 헤어지기 아쉽다, 舍不得分开, 分开라는 동사하고 묶어서 외우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舍不得分开. 음, 네, 쇼, 부드, 分开, 마무리용 문장으로 쓸수 있어. 마무리용으로 문장으로 쓸수 있다는 게딱이사에 대한 이야기, 주제로 문제 나왔을 때 활용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음, 하. 모범 답안 많이 외우면 시험이 쉬워져요.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 정리해서 모범 답안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시험을 이제 찬자하러 가면 은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好，同学们，祝大家取得好成绩！以后我们再见。